안녕하세요. 저는 개포동에서 온 송혜란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오게 된 동기는요, 오랫동안 약을 먹다가 그 약의 양이 점점 늘어나서, 관절 전체가 다 물러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커지는 그 문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커졌어요. 마치 저를 알던 사람이 저를 보니까 에드벌룬 같았었대요. 그런데 저는 제가 에드벌룬 갔거나 그전 갔거나 저는 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근데 보는 사람은 너무 측은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때 바로 코비드가 시작이 되었고 저는 모든 일을 중단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자연 치유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있을 때 병원 검사를 받아보라는 그 주치의의 그런 건의를 받고 CT를 찍어 보니까 이미 오른쪽은 망가져서 썩은 감자처럼 돼 있었고 왼쪽은 신장이 왼쪽은 29%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투석 얘기가 나오길래 뭐 6개월 남았습니다. 잘해 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조혜정 교수님이 잘 관리해야지 되지만 특별한 약은 없다. 그럼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했더니 죽지 않을 만큼 슴슴하게 일을 지키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쓰러졌어요. 어지럽더니 어떻게 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약한 사람이 쓰러지면 이상하지 않은데 에드벌룬처럼 크게 멀겋게 생긴 사람이 쓰러지니까 너무 상황이 웃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을 두고 잘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나만 그런 건지, 어디 다니든 환자만 그런 건지 제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한 병원을 다녔는데 똑같이 오래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스테로이드를 쓴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땐 이미 늦었고, 그 약을 끊기 위해서 계속 담당에서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제가 음식을 공부할 테니까 음식 공부하면서 약을 좀 숫자를 줄여주세요. 했더니 기적을 바라셔야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혼자 제 음식을 공부하러 다녔어요. 음식 공부하는 모든 곳을 찾아서. 그래서 음식 공부를 하면서 좀 끊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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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자연 치유 방법으로 결심을 하고 약을 끊기로 했어요. 대모산에 가면은 맨발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맨발 클럽을 할때제 사진이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얼굴로. 그때 어떻게 왔냐고 물어봐서 나는 이러이러한 병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고칠 겁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돌아보진 않았지만 거기서 그것이 녹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내내, 2월 달에는 하는 게 아닌데, 저는 그것으로 고칠 수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못 고쳤어요. 그리고 2월이 지난 7개월 한 이후로부터, 다른 대체법을 찾기 위해서 한방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침을 계속 맞으면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하고 떨어졌는데 두렵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왼쪽을 못 쓰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떨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걸으려고 그러면 왼쪽 다리에 그러니까 고관절이죠. 고관절이 쭉 빠져요. 그리고 몸은 둥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80군데를 침을 맞았어요. 앞뒤로. 그랬을 때 뜸까지 했는데 매일 가니까 부원장님이 제가 고치는 속도보다 어머니가 늙는 속도가 더 빠르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쇼크를 받고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약을 끊기로 결심을 하고 의사 선생님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대체요법을 찾는 중에 시간은 지났고 제가 백투 에덴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거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두 다 제가 실행을 했어요. 그렇게 한 지가 6개월에서 아마 그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걷는 게 부실했고,
누군가가 나를 한명 도와줘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오기 위해서 계속 침을 맞으면서 걷는 연습도 하고 또 여기서 하려는 모든 걸, 예를 들면은 몸을 태우는 게 좋다? 뭐 그러면은 양재천에 가서 태웠어요. 모든 걸다 하면서 계속 봤어요. 계속 보고 여기를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그랬을 때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48% 45%까지는 여기서 관리를 해주는데, 그때 당시 제가 29%였거든요. 그랬는데 헬스라고 갔더니 반토막을 냈다고 막 화내셨어요. 그러더니 눈을 안 맞추길래 굉장히 불안해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하려는 대로 하는 동안에 제가 신장이 좋아졌던 거예요. 48%라고 하는 얘기까지 듣고 그 다음에 올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는 혼자 또 계속 해왔어요. 굉장히 외로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건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없잖아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기를 굉장히 희망했죠. 그러면서 열심히 다녀서 걷기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여기를 왔고,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해했어요. 약을 끊었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쓰러져 갖고 내려오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요. 매일 사진 찍어서 보고 했고, 지금은 여기 올라와서 디톡스 하기 18일 전에 검사했을 때 63%까지 오른 거를 몰랐어요. 예, 네, 그랬고, 그 다음에 18일 디톡스 하고 난 상태에서 너무 좋아진 것을 알고 검사했더니 상당히 좋아졌어요. 의사가 저한테 권했어요. 그만하라고. 너무 짧은 시간에 키로수도 많이 빠지고 정상 혈압이 되었는데 100이에요. 100에 80인데 저는 이런 수치를 본 적도 없어요. 2, 30년 간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장 났는 줄 알았어요. 그래. 187이 보통이었고요. 약을 먹으면 167, 168, 190, 100 70, 요 정도였는데, 더 세게 좀안 될까요? 그러면 심장이 멈춘대요. 그걸 그냥 꾸준히 하고 그냥 살았는데, 늘 머리가 아팠죠? 어떻게 머리가 안 터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110 되었을 때, 디톡스 끝나고예요. 110 되었을 때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100인데, 의사 선생님이 약도 줬어요. 그리고 고지혈이 없다고 하면서 고지혈 약도 처방해 줬어요. 그런데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식을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일들도 물론 어려운 명현현상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매일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냄새도 심하게 나고요. 신장 청소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뭐 며칠 동안은 견딜 수 없고 이를 닦아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가 아주 개운하게 낫고 기억력이 몹시 나빴는데, 기억력을 주관하는 뇌가 굉장히 깨끗이 청소가 되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어느 부분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찌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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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기 흐리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3일 동안. 그리고 났어요. 머리가 아주 개운하더니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 다음 장이 너무 쌀쌀 아프고 기분 나쁘더니, 제가 디톡스하는 음식을 두 번인가를 안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먹지 않아도 살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먹으면.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거를 3, 4일을 지나더니 그 다음에 다시 편안해졌어요. 낫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온 전신이 오징어 굽듯이 불편한 거예요. 막 침대에서 몇 번을 막 9번을 일어나면서 막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막비 꼬고 일어나서 막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막 이랬어요, 방에서. 그렇게 하고 며칠 지난 다음에 편안해졌어요. 나는 그게 무슨 근육이 뭐 오그라드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아졌어요. 그리고 개운해졌어요. 아주 편안해지고 자세도 바르게 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아진 거. 누워감을 정확하게 지켰어요. 그랬는데 자고 일어난 잠의 질이 너무 좋아지고 생체 리듬이, 생체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를 깨고, 부교감 신경은 교감 신경의 시계가 바뀐 거를 아는데,
그것이 지금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지금 돌고 있다고 하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110이 되었을 때, 온 전신이 내제 몸에서 이런 혈압을 본 적도 없지만 제 몸도 제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저혈압 증세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어지러움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누워 있어야 괜찮고 바로 일으키면 막 정신이 없이 4일을 그렇게 했어요. 보식하면서. 그러더니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고 마치 지금 청년의 때처럼 돌아왔어요. 여러분도 꼭 오셔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